계양군은 지난 1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과장급 이상 전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를 가졌습니다. 금년 준비보고회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2019 을지태극연습에 대비하여 국가위기대응연습을 통해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실효성 검증 및 부서별 준비사항에 대하여 토의하는 등 각종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박상신 부구청장은 이번 을지 태극연습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전시훈련이 되어 유사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훈련에 전 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연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한편 올해 계양구 을지태극연습은 청소년, 다문화가정, 노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참관인 상황보고회 및 방독면 착용 교육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할 계획입니다.